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과 충청 호남에 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서울에도 지금 소나기가 점차 가해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되면서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내륙에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고 일부 지역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까지 있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겠습니다. 대부분 오늘 밤까지 내리다 오늘 밤새겠는데 영서와 영남 서부, 충북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량은 5에서 50mm 정도 되겠고요. 내일은 수도권 등 중부지역과 호남지방으로 소나기가 낮부터 밤 사이에 또다시 내리는데 양이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국지적으로 시간당 40m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진 곳이 있겠습니다. 해천이나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런 사고에 주의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 서해안과 내륙지역으로 조금 안 비치는 곳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월 21일도 된 이 대체공휴일은 주말 이후에 월요일이 휴일입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941님께서 2021년 2030이 생각하는 공정이 개인의 능력, 시험 성적에 따른 서열주의라는 말에 이렇게 이기주의적일 수 있나 놀라기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926님께서 공정. 대한민국 65년을 살았는데 이 정권 내내 공정이 무너져버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박정희 정권이랑 전두환 정권 때는 또 공정이 좀 괜찮았었나요? 박근혜 정권 때, 이명박 정권 때도 좀 괜찮았었나요? 이런 얘기 또 의문도